시작했지. 사실 활용도는 존나 좋아. 맞아요. 어. 활용도가 아니고 진짜 제일 멋있는 옷이지 원래는. 진짜 입기 좋아. 진짜 진짜 이런 스트릿 스타일에는 아무것도 간장이야. 없는 게 제일 멋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멋있는. 아니 디테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멋있는 거야. 아 나는 뭐 새로운 뭐 그런 건 줄 알았지. 아니 뭐 간장색이니까. 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내가 만들면서도 아 이거 삐끗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을 내가 계속 가지는 거야. 계속 좋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 불판은 다 성공했잖아. 저기 봐 10세기야 왜 날 자꾸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 여기 봐. 아 형이랑 얘기하는 건데 형이랑 경과해야지. 업계 사람들 얼마 많이 보겠어. 많이 볼 거야. 근데 그 말은 하더라고. 오히려 업계 사람들이 더 공감을 많이 하고 일반인들이 더 공감을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 왜냐면 업계에서 짜증나서 할 수 없었던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좀 짜증나는 거를 우리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많이 누르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는 그래도 하니까. 진짜 다 하면은 다 달려들고 죽자지 뭐 씨. 아, 나 남친한테 미안해. 남친룩 되게 재밌어요. 그럼 한번 더 해주세요. 야, 남친룩은 적이 존나 생겼어 그 영상으로. 그치? 나 볼 땐 남친룩 애들이 커뮤니티 활동을 겁나 열심히 해. 남친룩 애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좀 어떤 스타일에 대한 그 자부심이 좀 있어. 나 좀 옷 좀 입어. 그러면 누군가한테 평가받고 싶어 하냐고. 자존심 상해하지. 근데 이걸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커뮤니티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 지금. 저 오늘 뭐 플렉스 했는데 사이즈 어떤가요?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보잖아. 그런 애들이 우리가 욕을 해버리니까 너 나 커뮤니티에서 한 칼 하는데 씨발 내가 미쳤나? 이러고 이제 조진 거지. 야, 난 미안해. 스틸즈는 아직 장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는 커뮤니티 활동 씨발 안 해봤냐 어릴 때. 아 그때만 해도 근데 그런 문화는 아니었잖아. 뭐 누군가한테 뭐 평가받고 막 물어보고 뭐 이러진 않았잖아. 아니야 그때 똑같았어 커뮤니티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올리는 거 자체가 답을 정해놓고 올리는 거. 답 정도. 그러니까 지가 뭐 샀는데 이거 예쁘다고 해줘요. 그거 왜 사셨어요? 어떤 새끼 올리면은 왜 기분 나쁘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면 평가해달라면서요 어떤가요? 물어봤잖아요. 이러면은 저도 형이랑 똑같이 댓글 달았다가 요 요즘 아 진짜? 진짜 솔직히 평가했다. 그건 뭐 말을 해 그냥. 근데 제가 막 유튜브 많이 보고 커뮤니티도 많이 하고 진짜 형들만큼 찐팬이 많은 거 다 그 얘기는 하더라. 그 얘기라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방송 같은 걸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뭘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신기했었다. 지금도 솔직히 신기해. 뭐 괜찮아. 뭐 되게 잘생기고 뭐 그런 인기 있는 애들도 많고. 잘생겼으면 안 봤어요. 그치 잘생긴 애 뭐하러 봐 그제야. 그 말을 하더라고. 유튜브는 정상이 해도 안 된다고. 애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족같이 해서 그런가 봐. 우리가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구독자랑 같이 시작해서 같이 막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가는 것 같이 느끼는 거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느껴주고 좀 성장하면 또 그걸 약간 자부심도 같이 좀 느끼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전체 다 똑같은 구독자들인데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제도 막 뭐 셔츠 같은 거 사고 싶다고 또 연락 오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하나만 파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아 너한테 하나만 파는 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친구들은 또 뭔가 자기는 못 샀다 막 이런 게 생기고 그러면 우린 또 형평성 지키려고 하고. 그런데 이게 대하는 것도 형평성에 좀 있어야지 또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니까. 아유 그거 그냥 존나 쿨하게 하면 돼. 야 꺼져 그러면 돼. 그러면 별로 안 서운해. 아 저놈 존나 단호하네 그러고 알지? 뭐, 야 근데 그게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네가 잘하더라. 그래서 좀 집착해. 애들이 좀 집착해. 이내연 형은 진짜 형 좋아. 걔는 근데 이내연 형은 애 자체도 괜찮아 되게. 되게 그런 애들 의리 있는 애들이지. 나이도 어린데
되게 개념도 꽉 잡혀 있는 편이고 되게 열심히 살고. 진짜 열심히 살고. 아니 이게 그 채팅방에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정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새끼들 개인 사정을 알고 막 이래버리니까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야. 저 새끼 엄마가 아프다 그랬는데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내가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나도 내가 마음 편한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사실 뭐 그걸 돈을 써봐야 나는 그게 뭐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 뭐 사실 나한테는 크게 뭐 내가 알고 있고 기억에 남진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그 순간 내가 읽어주긴 하지만 얘가 형 누가 돈을 얼마 썼고요 뭐 이걸 얘기를 해주지도 않고 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유튜브에서 정확하게 주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건데 얘들이 힘들게 일해갖고 보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야. 차라리 뭐 성철이가 쏘거나 뭐 몰쏘 같은 애가 쏘면 그래 고마워 이러고 알겠는데 걔들은 이제 어린 애들이고 되게 힘들게 일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거를 맨날 하면서 이제 나 막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지. 성철이가 돈을 쏘면 난 그냥 고맙다 그러고 말 안 해. 아니 안 했잖아. 올수가 써도 고마워 그러고 말 안 해. 사실 우리가 라이브가 최적화야. 근데 아무리 봐도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니? 아니 다른 타 유튜버 혼자 좋아해요 라이브 완전히 상반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라이브인 케이스인 거죠. 우리 이제 어제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패션 유튜버는 진짜 우리 옛날에 금요일날 동생들 만나잖아. 원래 모이던 멤버가 한 7, 8명 됐거든. 커피숍으로 3차 갔어. 여기 앉았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오토바이 타고 압구정을 와. 갖고 압구정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1차 아가를 털어. 그다음에 홍대로 넘어가 볼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홍대로 나가. 그래서 거기서 또 이빨을 까. 진짜 건전하네요. 술을 안 먹으니까. 커피로 산차. 애들이 다 술을 안 먹어. 그리고 주말에 오토바이 탈 땐 더 웃겨. 우리도 맨날 밤에만 타니까 좀 낮에 좀 주변도 좀 보고 풍경도 좀 보자 그래갖고 아침에 주말에 모이잖아. 그럼 다들 유부남 일찍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갔다 빨리 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빨리 오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오토바이만 존나 타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요즘 애들 타는 것처럼 뭐 이어폰 블루투스 있고 뭐 이러지도 않아. 뭐 오토바이 야 어디가 막 이러고 소리만 존나 지르고 가갖고 먹고 그러고. 아니 아까 이대 갔는데 낮에 병성이 후드 주러 서 있는데 이상한 처음 보는 오토바이가 옆에서 띡 쓰는 거야. 그래갖고 존나 봤어. 그랬더니 크로스 커브라고 적혀있더라고. 혼다에서 커브가 신형이 나왔나봐 오토바이가. 그래서 크로스 커브라고 적혀있더라고. 그래갖고 뭐지 그러고 쳐봤더니 한국에 수입이 안 됐고 태계로에 12대인가만 들어왔나봐. 근데 커브지 뭐 씨. 근데 귀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커브인데 뼈대 본만 있고 뒤에 김치깡이 달려 있어. 오토바이 그 김치깡 있잖아. 바구니가 여기 달려 있는데 존나 귀여워 오토바이는. 근데 가격 보고 깜짝 놀랐다. 110cc짜리가 씨 프리미엄이 붙었나 봐. 원래 발매했던 가격은 400이었는데 지금 한 600까지 갔다. 근데 딱 그거 크로스 커브 치면 다 크로스 커브 구합니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카키색이야 또 예쁘더라고. 간만에 뽈뽈이 나는데 살까. 이제 뭐 사실 오토바이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눈깔이 너무 올라가갖고 진짜 뭐 다음 오토바이 사면 좀 제대로 된 걸 좀 좆된 걸 사야 된다라는 업그레이드는 해야지 다운그레이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안 사고 말지. 나는 이제는 그냥 하면은 그냥 쉽지 않아. BMW나 그냥 한 대 사서 그냥 저기 뭐 저 영덕이나 한번 가고 그러고 싶어. 내가 애들한테 그랬거든 라이브 할 때. 야 너네 좀 잘 돼가지고 나이 먹고 오토바이 한 대씩 사서 에센스룸 정모를 바이크로 하자. 양수리 가갖고 밥 한 끼 먹고 너네 씨야 좀 성공해라 너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너네도. 우리도 좀 잘 되고. 양수리 가다 또 원탁이 귀로 벌레 들어간다. 그날 비 존나 오고 나방 와 진짜. 근데 존나 웃긴 게 내가 어디만 가면 비가 와.
어디만 가면 비가 와 진짜. 레인메이커처럼. 정말 웃긴 게 일기에 뭐에도 안 나와. 땡볕인데 가면 비가 와. 근데 진짜 바이크 타고 양수리 가고 이런 거는 진짜 건전하면서 진짜 좋은 좋지 남자들끼리 모임이긴 한데 우리는 근데 다들 또 뭐 또 이렇게 너무 뭐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멀린 또 안 가. 멀린 또 안 가잖아. 힘들어. 양수리 정도 가면 힘들어서 그냥 양수리 딱 찍고 그냥 가서 뭐 해물칼국수 먹고 오든지. 그냥. 원래 형 그 알지. 형은 되게 뭐 산책을 시켜줘야 산책을 할 수 있지 뭐 그 정도 수준이야. 형 어딜 못 나가. 근데 이제 이 형이랑 뭐 애들 만나러 간다 그러면 갔다 오라고 하는 이유가 건전하니까. 내가 만약에 1년에 한 번 어릴 때 친구들 막년회 한다고 나간다 그러잖아. 존나 뭐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 막 쿨하게 갔다 와 괜찮아 그리고 전화 존나 해. 그리고 한 번만 딱 안 받으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편해. 나는 안 들어가야 전화. 와이프디 속상하지. 다음날 걔가 일어나는 시간에 전화. 안 들어왔어? 일단 남자들은 술 먹으면 사고칠 확률이 높아서 일단 술을 안 먹으면 와이프들이 마음이 편하지. 신경을 안 써. 나는 뭐 우리 뭐 대구 뭐 부산 이런 데 오토바이 타고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할 줄 알았어. 갔다 오라더라고. 고생 존나 했지만 10시간 동안 오토바이 타갖고 진짜 힘들어가지고 와 진짜 존나 웃겼네. 근데 오토바이도 2월부터 얘기해.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 8월이거든? 2월부터 얘기해. 와 그때 얘기해. 미친 새끼야 왜 2월부터 얘기를 해. 그러면은 또 지금부터 확실히 계획을 짜놓고 허락을 받아놔야 된대. 아니 무슨 씨야. 그건 또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이 형은 허락을 받진 않잖아. 나는 통보를 나는 하지. 허락을 받아야 돼. 나 간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이게 남자들이 여러 명 모이는 데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해서 와꾸를 딱 짜서 통보를 해놔야 이 새끼들이 나중에 딴 소리하면 내가 지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갖고 내가 바꿔버리면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못 가면 오지 말라 그래. 왜 지랄을 해. 근데 그래야 이게 운영이 되거든. 근데 이 형은 또 자기가 또 제일 큰 형이니까 어지간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뭐 그러려니 하는데 결국엔 이 형이 다 오다 해. 나한테 야 저 씹새끼 좀 조지라고. 야 저 새끼 야 저 못 간댄다 막 이러면서 이 형이 다 해. 왜냐면 근데 그리고 내가 지랄을 하면 싹 나타나갖고 그만해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 형.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약간 뒤에서 조종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나는 약간 행동대장 같은 스타일이고 형은 욕만 존나 하지 동생들한테. 근데 그게 안 그러면 얘기했잖아 뭐 인원이 이렇게 한 7, 8명만 돼도 관리가 안 돼. 개성이 또 존나 강해요 다 애새끼들이. 막 뭐 강병진 뭐 그 브라더 킬러 뭐 형들한테 존나 들이대는 그 새끼 있어. 막 형들 때리고 막 이런 새끼. 그 새끼지 뭐 호호박방 이 새끼 이제 완전 4차원이거든. 얘는 또 잠을 못 참아. 그래서 밤에 출발한다 그럼 자기는 못 간다 그래 버려. 이 존나 황당한 새끼거든. 그러니까 막 뭐 특이해 다 존나 특이해 뭐 막 나이 27살인데 10새끼가 막 대표병 걸려가지고 막 존나 많아. 그런 애들 사이에서 이걸 끌고 가려면 나처럼 또라이가 있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다 그냥 뭐 오늘 저기서 챔버 발매했다 그러더라. 양우 새끼는 왜 대낮에 챔버 발매하는 데가 줄 서 있냐. 미친놈이네. 전화 와가지고 어디냐 그러니까 그 후지에서 챔버 발매한다 그러는데 서 있어요 줄. 네가 그게 왜 필요한데 뭐가 서 있냐 그러니까 뭐라도 사야 될 거 일주일이 지나가면 저게 그 안으로 그 안으로 무조건 결정을 하라 그러고. 이거는 랍스터 화심이에요. 이쪽에 놔드릴게요. 네. 하나 더 나와요. 네 하나 더 나와요. 와 이거 랍스터 랍스터 예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다고요? 네 살아있어요. 야 이거 떡에 찍어도 보내고 메뉴가 마음에 드세요? 와 랍스터 사실 뭐 소라랑 전복 원래 내가 작년부터 그 롯데월드 거기에 그 랍스터 그 뷔페가 생겼는데 거길 가자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거길 왜 가냐 그러더라고. 가
괜찮아, 나 생일날 한번 아니 네 생일날 가든가 그랬더니 자기 생일인데 왜 거길 가냐 이거야. 아, 진짜. 홍차 먹어. 네. 말 주세요. 나 먹어. 겁나 맛있어. 이거 살짝 쪄갖고 삶아갖고 나오는 건가? 아니야. 살아있다니까 지금 회야. 네, 이거 살아있어. 살아있어.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근데. 아, 맛있다. 신기한 그지? 약간 좀. 나는 브랜드를 8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택배 싸본 적 없어.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아 난 그런 거 하면. 근데 그런 거. 원래 직원 안 쓰셨었어요? 온라인 가지? 어, 없었어. 1인 기업 직원이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써니지. 1인 기업이야 1인 기업. 직원 안 써도 존나 널널했어. 맨날 제아들 구절 공원 가고 맨날 직원 안 써도 널널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욕 먹고 그럼 욕 먹으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내가 화낼 수는 없는 문제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다 이제 가을에 정점을 찍은 거지. 앞으로 좀 잘해. 근데 뭔가 내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내가 안 해야 돼. 맞아. 근데 그걸 이제 맡아서 내가 하나 있어야 돼. 지금 아니 그 왜냐면 내가 막 너무 정신이 없대. 사람 구하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구하거든. 근데 내가 미친 듯이 막 이게 바빠 버리니까 사람을 못 구하겠는 거야. 그랬다 욕 먹고 이제 아 정신 차려야겠다. 사람부터 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지. 이제. 지금 뽑으신 거죠? 어 뽑았어. 나는 5년 연애하고 29에 결혼했는데 쭉 하셔. 그러니까 뭐 생각을 못하게 했어요 자기들은. 반대를 존나 하더라고. 저런 새끼를 만나냐고. 반대를 존나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부르더니 할 거야? 계속 만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안 만난다 그래. 네? 그럼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1월 1일 날 불러갖고 2월 9일까지 결혼해 그럼. 근데 나는 결혼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 다행이야.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걸렸어. 아. 근데 그때 내 착장이 어땠냐면 수염이 우선 존나 길었었고 리바이스 서드 빈티지를 입고 있었는데 안에 헤인즈 나시를 입고 있었어. 아. 제이지 나시 있지 얇은 거. 그거에 추링 바지 입고 쪼리 신고 있었는데 써니가 또 새벽 5시 반까지 술을 먹었어요. 내 집에 델타 달래서 집 앞에 델타 주고 써니가 들어가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장인어른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써니가 욕을 먹더라고. 근데 내가 분명히 내리는 걸 봤을 것 같은데 내가 가면은 쌍욕 먹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차 뒤에 서갖고 아씨 가지고 고민을 했나 하다가 그냥 인사를 했지. 그랬더니 막 진짜 막 짐승 보는 듯이 보더라고. 장인어른은 1000명 중에 999명이 싫어하는 짤이야. 우리 장인어른은 또 고지식해서 더 그러더니 이제 써니한테 그날부터 만나지 마라. 뭐 그런 놈을 만나고 다니냐. 어? 무슨 거렁뱅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된 거야. 가만히 있다가 버섯을 아니 버섯이에요. 전복을 버터 야끼에서 맛있고 그것도 맛있거든요. 예, 한쪽은 제가 못할 게 될 겁니다. 예, 예. 안 꺼내주세요. 다 맛있네요. 그러더니 네. 갑자기 1월 1일 날 불러서 2월 2일까지 결혼하래. 그러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지. 거기서 아웃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안 됐으면 또 생각 많아지고 그러면 그건 못 될까. 그러냐 맨날 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결혼은 그냥 해야 돼. 얘한테도 얘기하는 게 뭔가 더 드세요. 좋아하시는 공깃밥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거 밑장밥을 네, 해도 돼요. 그거 하나 드시고 이렇게 해. 아 네네네 이거 해놔 뭐. 근데 제가 앞으로 상당히 찍어보니까 선수가 쪽쪽해요. 좀더 널널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야, 3사이즈 널널해. 흑동역, 아, 부산 사거리 커핑 코로나로 글로 거기 찾을 때 많을 거야. 대박. 떡도 누구 차 타고 갈래? 아래
가래 씨발 딱지 끊으면 어떡할라고. 너도 철학과 다녔구나. 너도 막 공부에 학구열이 있어서 철학과를 갔냐? 학부 때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아 진짜?